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발성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성의 이해. 여기 밑에 빨간 동그라미로 적혀 있죠? 어떻게. 자, 발성의 이해는 이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해야 발성이 나오느냐? 또는 어떻게 해야 좋은 톤이 나오느냐는 바로 이 이해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발성은 어떻게 나오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 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두성, 흉성, 반가성, 비성, 뭐 무슨 소리 믹스 보이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저희 인터넷 강의에서는 그런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으니까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확하게 발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게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요 다음 강의 성대 이해와 호흡의 이해, 피지컬의 이해에서도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두성, 흉성, 반가성, 비성, 뭐 믹스 보이스 이런 소리는 사실은 존재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차피 소리라는 건 자, 이해해서 소리라는 건 호흡과 성대 그리고 후두 이렇게 세 가지가 콜라보레이션을 일으켜서 나오는 것이 발성입니다. 자, 설명을 해드리면 자, 호흡 이런 호흡에 성대의 울림 여기에 후두의 울림까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발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소리가 결국에 여러분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 소리도 결국에는 발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네가 뭔데 두성, 흉성 이런 게 없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면으로 저를 보시고요. 가슴에다 손을 대고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보면 가슴이 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머리 위에다가 딱 대고 안녕하세요 하면 머리도 울릴 거고 코에다 손을 대고 안녕하세요 해도 코가 울릴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두성과 흉성과 비성을 다 마스터하셨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어차피 우리 몸의 그런 부분들은 공명기관이라는 거죠.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소리를 받아서 같이 울리는 것뿐 그 부분에 따로 소리를 만든다라는 거는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성, 흉성, 반가성, 비성이 아니라 아, 소리는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어떤 특이한 톤들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막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그럼 여러분 여기다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돼요. 가슴에다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되고 코에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 대야 돼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차피 소리는 크게 얘기해서 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목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거지 절대 소리가 어디 위아래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고음이면 위로 가고 뭐 저음이면 아래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면 발성의 의미 낼발 소리성, 내다발 소리성, 내어주다발 소리성 소리를 내어주다라는 것 자체가 호흡이 이렇게 내어주면서 나오다가 성대와 후두를 건드려서 나오는 그 소리가 바로 기초적인 발성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도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이 인강에서 아 이것이 발성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야 되는구나 또는 인터넷에서 봤던 뭐 소리를 위로 보낸다 아래로 보낸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 성대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구나 내가 호흡을 어떤 호흡을 선택해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세분화된 내용 중에 하나 성대의 이해편을 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희진이었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